안녕하세요. 해외 주식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간, 글로벌 한 리포트입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면서 이제 옷장을 열면 제법 두툼해지는 그런 옷들에 손이 가잖아요. 오늘 저도 이렇게 좀 두꺼운 옷을 입고 왔는데, 이제 갈수록 날씨가 추워지니까 여러분, 따뜻한 옷 입으시면서 감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의류 브랜드 두 곳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너무 유명한 기업이죠. 랄프로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씨, 나를 감싸는 랄프로렌입니다. 이렇게 지금 쌓여있는 니트만 봐도 벌써부터 좀 따뜻해지는 느낌인데요. 기업명은 랄프로렌이고요. 창업자이자 디자이너인 랄프로렌의 이름을 따서 지은 랄프로렌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 종목 코드는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R과 L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랄프로렌에서는 세계적인 의료 제조 회사고요. 남성복이나 여성복, 유아복, 그리고 액세서리나 향수 등또 리빙용품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 상품으로는 우리가 자주 입는 그런 겨울 니트가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10에 들어가시면 해외 주식 현재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53억 US 달러고요. 이 기업 자체가 또 여러 가지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랄프로렌이 있고 클럽 모나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메리칸 리빙 등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해서 493개 직영점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 뜸해지면서 아무래도 이 점포 수를 어느 정도 줄였다고 해요. 따라서 매출에 또 타격이 좀 갔다고 하는데, 202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1분기에는 매출이 4억 8,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65%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P 500에 편입된 기업 중에서 배당을 일시 지급 중단한 기업 40개 중에 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자, 랄프로렌의 배당 추이와 현황을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영어문 글로벌에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번호 2653번에 들어가시면 종목별로 배당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폴로 랄프로렌의 배당을 확인해 볼게요. RL 이렇게 종목 코드 검색을 하시면 되고, 분기 배당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분기 배당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배당금이 지금 배당 성장률이 13% 정도 상승했고요. 배당 수익률은 2.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차트를 한번 열어볼 텐데요. 0600 화면 들어가시면 영웅문 글로벌에서 종합 차트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2018년에 7월 31일에 최고 달러로 147달러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이후로는 지금 여기서부터죠. 주가가 급격하게 밀렸습니다. 4월에는 보니까 59달러로 최저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최근에는 좀 횡보를 하다가 현지 시간으로 11월 19일 기준으로는 80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의사항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에 입을 옷, 상의를 골랐으면 외투를 또 골라야겠죠. 외투는 단연 두꺼운 패딩 점퍼를 고르시겠죠? 유명한 기업입니다. 역시나 캐나다 구스인데요. 캐나다 구스는 사실 100만 원대 이상의 이런 명품 패딩으로 좀 유명한 기업이죠. 캐나다 구스는 역시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요. 종목 코드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GOOS 이렇게 네 글자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캐나다 구스 자체가 모토가 바로 이 캐나다가 북쪽에 지금 추운 곳이 많아서 추위로부터 사람들을 좀 자유롭게 하자 이런 모토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시작이 됐고 각종 의류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장갑이나 모자나 머플러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품 패딩 의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캐나다 구스라는 이름 대신에 메트로 스포츠웨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캐나다의 공원 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찰이나 북극에서 이렇게 추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즐겨 입는 패딩이었는데요. 점점 유명세를 타다가 도시에서도 일반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도 즐겨 입는 그런 옷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00년에 캐나다 구스라는 회사명으로 변경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문 산악인이나 다큐멘터리 제작사에서 좀 이런 제작진들이 많이 입고 나오면서 또 유명세를 탔다고 합니다. 자, 캐나다 구스의 시가총액은 39억 US 달러고요. 국내에서는 삼성물산이 이 전개권을 획득해서 매장을 약 1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캐나다 구스의 매장 자체를 우리가 주변에서 즐겨 볼수 있진 않은데요. 바로 이게 소수의 매장만을 운영하고 특히나 좀 체험형 중심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토론토에서 거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정말 캐나다 사람들이 그냥 캐나다 구스를 우리는 좀 명품 브랜드라서 손이 좀 가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자유롭게 입고 다니는 거, 즐겨 입고 다니는 거를 또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캐나다 구스 역시 어느 타격을 좀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수요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명품이다 보니까 손이 잘안 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총 직원의 2.5%를 해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 구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의 총 매출 비중이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사실상 캐나다 구스를 좀 많이 입어서 이 중국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 내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그 전년 대비해서 41% 정도 증가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역시나 코로나19의 타격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캐나다 구스의 매출액에 기여를 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을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해외 주식 현재가 화면에 들어가셔서 캐나다 구스의 종목 코드 GOOS를 검색하시면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무래도 캐나다가 가장 많겠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유럽이나 그 밖의 지역들, 미국, 그리고 중국과 아시아 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0600 들어가서요. 직접 종합 차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캐나다 구스도 사실상 지금 주가가 2018년에 보니까 최고치를 기록했죠. 2018년 11월 달에 72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사실 그 이후로는 가격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명품 브랜드 패딩들이 또 유명한 곳들이 많잖아요. 몽클레어도 있고 이런 브랜드적인 이미지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밀리면서 주가가 조금씩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는 3월에 12달러로 최저점을 기록을 했고요. 이후에 지금 지난 8월부터는 그래도 세 달 동안 주가가 48%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지금 어느 정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11월 19일 기준으로는 35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나다 구스까지 살펴봤고요. 유의사항도 잠깐 짚어볼게요.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작성한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정보로부터 얻어졌지만 이는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요. 또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의사항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추운 겨울을 책임져 줄수 있는 랄프로렌과 캐나다 구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지고 있고 곧 있으면 지금부터죠. 영하로 기온이 뚝 떨어지고 하니까요. 여러분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해외 주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